몰라도 돼. 우리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이슈들을 왜 알아야 되는가 보다 왜 몰라도 되는가에 방점을 찍어 설명하는 신개념 시사 토크, 물론 혼자 떠드는 겁니다만 신개념 시사 토크 몰라도 돼. 이제 오랜만에 3주차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9.19 군사협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게 9.19 합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확인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9.19 군사합의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방문도 하고 그러면서 평양에 방문도 했고 그러면서 이 궁극적인 목표인 뭐 이렇게 주한미군 철수 내지는 아무튼 뭐 이렇게 종전선언까진 가지 못했지만 거기로 향하기 위한 어떤 발걸음이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군사 합의를 만들어서 이제 제시를 했고 그런데 9.19 군사 합의가 그 후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9.19 군사 합의가 만들어진 단계부터 아 이거는 너무 한국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약이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 당시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걸 추진을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이제 우리는 도발이라고 표현하는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2022년에는 북한에서 무인기가 날아와가지고 떨어지는 그러니까 정찰용 무인기가 날아와서 발견되는 그런 일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19 합의가 이게 논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9.19 합의를 우리는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제 휴전선 쪽에 있는 GP들을 북한과 한국이 하나씩 해가지고 동수의 GP를 철수를 시켰죠. 휴전선 전체를 비무장지대화한다고. 그리고 이제 연평도라든가 강화도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해병대가 그쪽에서 포훈련을 하지 않고 이렇게 후방으로 와가지고 포훈련을 하는 이런 우리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재래식 병력의 활용을 뒤로 물르는 그런 양보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계속 막 무인기도 날라오고 미사일도 쏘고 이러는데 이게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게 맞냐 아니냐 이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먼저 이 너무 일방적으로 다 틀렸어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이제 지난 정권 쪽의 입장을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9.19 합의를 직접적으로 북한이 어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합의에 있는 내용들은 어쨌건 중요한 건 이제 접경지대에서의 무력 사용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더 한다거나 아니면은 무인기를 어디서 쐈는지 어디서 처음에 이륙했는지 모르니까 무인기를 날린다거나 하는 것들은 엄밀히 말해서 9.19 합의의 위반이 아니다 라고 북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한국의 어떤 진영에선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논란들을 물론 이제 그게 군사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 그러니까 국방 종사자들 그리고 이제 국방 문제에 관심이 많은 소위 밀덕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 문제에 굉장히 첨예하게 관심이 많은 정치 덕후 뭐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논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시민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막 정치에 몰입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그런 디테일한 상황들까지 일일이 알기도 어렵고 알아봤자 별로 쓸모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유의미한 논쟁이라는 거는 뭐 이 정도쯤 되겠죠. 9.19 합의가 그렇다면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은 이제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안보 공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이 이제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너의 제목처럼 그 질문에 대한 답 역시 몰라도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알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뭔 얘기냐? 안보 문제라는 거는 터져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심지어 이제 국제 뉴스도 아니고 계속 이제 일반 뉴스에서도 탑급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팔레스타인 전쟁, 그러니까 이란,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내지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좀 많이 어느 정도는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하마스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제 막 안보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스라엘 정보부 엄청나게 찬양하고 막 그 나치 전력자들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잡아내는 이스라엘 정보부의 활약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정작 그 이스라엘 정보부가 하마스가 수천 발의 로켓을 한 번에 단번에 쏘고 그 경계선을 넘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냥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막 납치해가고 이런 짓을 벌이는 거를 전혀 몰랐죠. 눈 뜨고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정보 실패가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 굴욕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상군 투입을 포함한 전쟁에 끌려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도 하마스랑 이제 정확히 말하면 팔레스타인 정부랑 잘 해보려고 이제 평화 협상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유화 국면을 많이 만들어 가고 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쨌건 이제 우리의 감시 체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첨단 감시 체제를 막 가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허점이 있었고 분명히 하마스는 그 허점을 타고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끔찍한 공격을 가해서 지금 사실상 미국도 나름대로 말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미주의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쏟아붓는 전비만으로도 정신이 없고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스라엘이 가급적이면 지금 이 타이밍에 너무 판을 크게 벌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국민들이 받은 그 공포와 슬픔과 분노와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종합들이 이스라엘 정부를 멈출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 있고 지금 진행 중인데 원래 얘기로 돌아오면 이래서 뭐다? 어떤 평화협상이건 어떤 합의건 그게 실질적으로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잘 구분이 안 되죠. 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례들이 몇 개 있죠. 생각해보죠. 독일과 소련, 그러니까 그때 독일이라는 건 이제 나치 독일과 스탈린이 이제 한창 젊은 시절이었던 레닌 죽고 이제 얼마 안 됐던 그때의 소련. 1930년대 이제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는 걸 맺었잖아요. 독일하고 소련하고 서로, 아, 우리 서로 쳐들어가지 말자 하면서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 정도는 아셔도 좋은데 스탈린의 뒤통수를 히틀러가 세게 빡 때리면서 갑자기 침공을 하고 독일이 어리석게도 서부전선, 동부전선 양쪽으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치가 본격적으로 망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독소불가침 조약이라는 것도 어쨌건 진짜 말 그대로 국가 간의 조약으로 성립을 했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실제로 소련에게 어떤 그런 안정감을 주면서 소련은 그 틈에 그걸 믿고 스탈린이 자신의 권력 기반이 취약하니까 소련군 장교들을 대숙청을 하죠. 제가 이제 러시아어까지는 못하니까 그 러시아어로 용어는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The Purge라고 합니다. P-U-R-G-E 정화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정화하고 나쁘게 말하면 싹쓸이해버리는 건데 스탈린이 독소불가침 조약을 믿고 장교들을 막 숙청을 합니다. 다 수용소 보내고 죽이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러시아 소련군이 개판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히틀러가 쳐들어오니까 초반에는 거의 모스크바가 함락될 정도로 전세에서 밀렸다가 겨우 부활해서 나중에는 물량발로 인구발로 소련을 그러니까 나치를 밀어내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조약이라는 게 평화를 어떻게 지켜줄 것이냐. 라는 거에서 평화조약이 실패한 사례는 인류 역사상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딱 하나의 사례만 들었을 뿐이지만 저처럼 밀덕이 아닌 사람도 이렇게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는 예시가 있을 정도로 조약을 믿고 평화를 구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고
현실 속에서 조약이 평화를 지켜준 경우는 거의 없다. 아, 그 이상한 나라들만 예를 들지 말고, 가령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이제 탈퇴했지만 영국 등등이 있는 유럽을 보자. 유럽이 그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모두 유럽 국가들끼리 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서로 죽어라고 싸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은 EU라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거의 저는 유럽 여행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심지어 뭐 여권 검사도 안 할 정도로 막 하나의 나라처럼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기차를 타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은 국경이 바뀌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약을 통해서 그리고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국가 간의 어떤 그 해묵은 갈등이나 원한 같은 것도 극복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듣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현실에 진짜 그런 사례가 지금 있잖아요. 유럽이라는, 유럽연합이라는 이미 자기들끼리 전쟁을 겪었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말과 조약과 어떤 그 경제적 교류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이룩해낸 사례가 분명히 있지 않냐.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를 둘러싸고 물론 북한에서 하는 짓이 너무 마땅치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나가면 되지 않겠냐라는 반론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디테일에 있어요. 유럽이 지금처럼 어떤 그런 사실상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원대한 플랜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1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해도 석탄이 굉장히 중요한 연료였잖아요. 2차 세계대전은 이제 석유로 한 전쟁이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총이나 칼이나 아무튼 무기가 필요하죠. 무기는 철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또 이제 석유가 없으니까 그 땅 안에는 석탄과 철강을 제어하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군수 물자니까 유럽에서 어떤 나라도 단독적으로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을 만드는 그 수십 년에 걸친 단계에서 가장 시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여기에 이미 유럽의 주요 국가인 프랑스, 그 당시에 이제 통일 안 했으니까 프랑스랑 서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갈 수 있는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원동력을 자신들 스스로 공동의 이상을 향해서 양보를 하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 의지와 그런 실천이 충분히 뒤따르고 있냐 없냐 요거부터 따져봐야 유럽식 모델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지난 10월 3일 이제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내용 다들 어느 정도는 익숙하실 거라 생각해요. 9월 26일에서 27일 동안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가지고 헌법을 개정을 했죠. 그 헌법 58조에 따르면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 라고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구체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어긴 건 아니지 않냐라는 말을 하는 게 몹시 기만적이지 않나요? 9.19 군사합의를 옹호한 사람들의 입장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군축을 하다 보면 신뢰가 쌓이고 상호 간의 신뢰가 쌓이면서 점점 군비 통제가 더 이루어져가지고 양국이 평화적인 통일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논리인데 설령 북한이 이제 그 자신들이 철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GP를 진짜로 지금까지도 비워두고 있고 그 GP 근처에다가 뭐 지뢰니 뭐니 이런 것도 설치도 안 하고 있고 9.19 군사 합의를 문자 그대로 다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헌법을 개정해서 우리는 핵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고 더 핵을 발전시켜가지고 이제
무력을 이용한 통일을 할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가 안보 공백을 야기하는가 야기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논점 일탈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논점 일탈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제가 단순히 어떤 조약의 실효성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것이라면 9.19 군사합의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거를 붙들고 왈가왈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주제가 어떻게 평화롭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북한 주민들까지도 평화롭게 번영하고 살 수 있을까? 여기까지 질문으로 나아간다면 9.19 군사합의라는 것은 실효성이 이젠 거의 없어졌다라고 판단해도 무방하죠. 왜냐하면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제 뭐 평화의 시대가 왔고 어쩌고 하면서 그냥 그 합의 하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종류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지속해 나가면서 점점 두 나라가 군사적 대립을 줄여나가고 그것을 서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면서 교류를 늘리고 하는 과정을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밟으려면 당연히 어떤 나라가 개헌을 하면서 우리는 핵을 확실하게 가질 것이다 라는 선언 같은 걸 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유럽연합의 예를 들어봅시다. 유럽연합은 계속 협약을 늘려나갔어요. 계속 협약을 늘리면서 아까 얘기했던 석탄철강 공동체를 만든 게 48년이고 1948년이고 그 다음에 1952년 파리조약, 58년 로마조약, 그 다음에 67년 합병조약 그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1993년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서 EU를 진짜로 설립을 합니다. 여기까지 거기까지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새로운 조약을 만들고 그걸 지켜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끼리 신뢰가 쌓이는 거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권 한 장으로 그냥 도장도 안 찍고 보지도 않고 들락날락하면서 자기 나라처럼 들락거리는 평화의 공동체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북한 쪽에서 별로 지킬 생각도 없어 보일 뿐더러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조차 할 수 없고 지키고 있냐 아니냐로 논쟁을 할 정도의 그런 허술한 조약 같은 걸 갖다 놓고 그런 걸 바탕으로 우리 편의 군사력과 한국군의 역량만 뚝뚝 깎아 먹으면서 정작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계속 핵무기를 놓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식 모델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좀 더 어떤 뭐 북한과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너무 심각하게 낙관적이어서 약간 뭔가 따로 믿는 구석이 있나 싶을 정도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나이브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가 실제로 효과를 낳고 있냐 안 낳고 있냐 내지는 그 합의가 지켜지고 있는 거냐 아닌 거냐라는 논쟁을 지금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쟁은 2019년, 그러니까 2018년에 나왔으니까 합의가 2019년, 2020년 많이 봐줘도 2021년 정도까지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9.19 군사합의 그 자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2023년 10월 지금 정도라면은 아니 11월이죠. 지금 정도라면 합의를 아예 폐지를 했거나 아니면 북한에게 합의를 이행하라고 더 강력하게 푸시를 했거나 하는 다른 후속 조치가 있었어야 돼요. 그걸 놓고서 지금 우리끼리 토론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매우 부조리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이제 어떤 리플을 보고 크게 감탄했는데요. 누군가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거 하마스가 납치해간 저거 말하자면은 북한이 갑자기 특공대 보내가지고 양양 같은 곳에서 사람들 막 이렇게 서핑하고 노래 부르고 페스티벌하고 놀고 있는데 막 죽이고 납치해간 거 아니냐. 맞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구렁텅이에서 전쟁의 수렁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하마스가 원하는 바였을 겁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 이유가 뭐냐?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까지 가면은 특히 민주국가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가면은 국민들 스스로가 전쟁을 원하기 때문에 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안보의 역할이에요. 우리 군을 약화시키는 게 평화 프로세스가 아니라 군은 군대로 철통 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되 민간의 영역에서부터 신뢰가 쌓이고 교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평화 프로세스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난 정권은 군의 안보 태세를 허물어뜨리는 방향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반대로 우리가 이 민간 차원의 교류나 이런 것을 북한이 원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한국이 뭐를 제공하는 쪽으로만 나간 게 아닌 이런 식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현 정부와 이제 보수 진영 쪽에서 9.19 군사합의의 실효성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란과 문제 제기가 많이 이루어지자 너희들은 전쟁만을 원하는 거냐, 평화를 원하지 않냐, 그리고 9.19 군사합의 깨진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정상적인 논쟁을 바라는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그게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 북한이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등등은 국방 군사 전문가들한테 일차적으로 맡겨야 될 문제고,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무엇인가, 첫째,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가, 둘째, 그리고 셋째로는 지금까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도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제대로 된 마스터 플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평화와 우리가 원하는 안정과 번영의 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의 시나리오뿐 아니라 여러 가지 대체 시나리오가 존재하는 어떤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타산지석이라는 말은 조금 잔인하게 들릴 수 있고, 아무튼 불과 몇 년 전과는 세상이 너무 다릅니다.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등등 많은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예전과 같이 그냥 우리 뭐 총을 내려놓고 함께 대화하고 이렇게 뭐 노래 부르고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러보아요 이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안보가 무엇이고 국방이 무엇이며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같이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 속에 가장 중요한 의제를 못 보게 하는 가짜 질문들에 현혹되지 말아야겠죠. 북한이 그래서 미사일을 쏜 거는 그거는 9.19 위반이 아닌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그런 식의 이야기로 우리를 현혹하지 마라. 그딴 거 우린 몰라도 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 원하는 평화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평화로 향하는 길이 무엇인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9.19 잘못됐냐 잘된 거냐 몰라도 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